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만약에 여기에서 어떤 분열이 생긴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그렇지 저당이 될 수 있겠냐 이런 소리는 절대 들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네, 코로나 전국 속에 정기국회가 개원했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당대표로서 처음으로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여의도 사사건건 김종민 민주당 의원 그리고 장재원 미래통합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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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랜만에 뵙습니다. 먼저 김종인 의원님, 네. 최고위원 1등으로 당선된 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당대표 옆에 이제 앉게 되는데 네. 쓴소리도 마다 않고 하실 계획이신 거죠? 네, 원래 이제 쓴소리라는 게 이제 말이 쓴소리인데 사실은 지혜로운 소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서로에게 지혜를 주는 얘기인데 열심히 연구하고 고민해서 좀 지혜로운 말씀을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법사위에서 방금 왔는데요. 네. 법사위 전체가 네. 축하를 했습니다. 아. 여야 가릴 것 없이 정말 좀 잘하시라고. 네, 활약을 정말 기대를 하겠고요. 자,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이제 당 대표로 뽑힌 다음에 처음으로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을 찾아갔다고 하는데요. 분위기가 괜찮았다고 합니다. 모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를 드리고 앞으로 원만하게 이 정치가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좀 해주셔. 늘 지도해 주셨듯이 이번에 원만히 지도해 주셨습니다. 네. 제1야당이 최신의 노력을 보이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합니다. 기왕에 그렇게 하신 분에 양당의 4.15 총선 공약 중 공통된 새롭게 고치시려고 하는 정강정책 저희들의 정강정책 중에 공통된 게 있다면 그것도 빨리 입법화하도록. 4차 추경을 갖다가 빨리 해서 선별적인 지원을 좀 빨리 해야 되겠다. 여야가 별로 그렇게 큰 이견이 없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중간에서부터 이제 풀어나가면은 조금씩 여야 관계가 좀 쉽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대표님하고는 우리 기자들 안 계시는 데서 하나 좀 모시고 싶습니다. 옛날처럼. 자, 지금까지 이제 공개된 영상인데 공개된 모습만 보면 두 사람이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문제하고 추경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대체로 의견을 이제 모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도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 일단 재난지원금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재정 상황으로 보니까 규모가 추경이 필요한 규모로 판단이 되고요. 네. 그래서 뭐 두 분이 뭐 결정을 한 건 아니시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공감대가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냥 2차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네. 선별 지급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하시나요? 이제 선별과 뭐 전체 지급하느냐 하는 문제는 그렇게 아주 뭐 정책적으로 아주 그렇게 이게 서로가 충돌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표가 좀 다른 건데 선별 지급이라고 하는 거는 어려운 분들 지금 이제 재난 때문에 특별히 어려워진 분들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특별히 어려워진 분들을 좀 지원하는 이런 성격이 강한 거고 전 국민에게 다 지급하는 이 지원금의 성격은 전체적인 경기의 순환을 좀 진작시키는 경제적 측면에서 예, 경제 말하고는. 그 경기 진작 효과를 조금 의도하는 네. 게 강하죠. 네. 그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 전자가 조금 더 급한 상황이고. 즉 이제 어려운 분들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지원이 상당히 시급한 상황입니다. 어려운 분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좀 더 우선으로 보고 거기에다가 추가로 또 여력이 있거나 아니면 길이 있으면
경기 진작을 위한 전 국민 지원도 뭐 고려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장재현 의원님. 어떤 질문이시죠? 이낙연, 뭐 김종인 만난 그렇죠. 거. 두 만나 두 만났는데 이제 2차 재난 지원금 얘기요. 선별적으로 네. 지원하는 부분. 아 이런 저는 부분은? 지금 이게 선별적으로 지원하냐, 전 국민 지원하냐 가지고 네. 여야가 지금 이 문제 가지고 논란을 한다는 자체가 국민들이 볼 때는 이거는 참 부질없는 얘기예요.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기재부가 정말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을 일단 확보를 해야 됩니다. 네. 그 규모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더 하는 것이 효과적일지 아니면 전 국민으로 할 수도 있는지 그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그건 부질없는 짓이고요. 궁극적으로 빨리 재난지원금은 너무 지금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먼저 예산을 확보하고 네.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해서 빨리 지원을 하게 해야 되고요. 근데 지금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 1인당 2, 30만 원 정도의 재난지원금을 준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문제가 그걸 넘었어요. 네. 어떻게 이분들이 망해서 빈민층으로 내려가지 않을 수 있을지 노력을 해가지고 정말 총력적으로 이분들을 생존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정말 좀 큰 어떤 지원이 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현재의 상황을 빨리 파악한 다음에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력, 재원, 이것들을 정한다? 먼저 총액이 나와야 돼요. 네. 그 총액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가에 따져야지 네. 지금 이거는 정말 탁상공론이에요. 네. 네. 저 중요한 말씀인데요. 지금 이게 논쟁에 빠져 있는 게 네. 전체 액수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기재부가 비공식적으로는 한 5조 정도 생각하는 얘기가 뭐 보도된 게 있어요. 근데 그 정도 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좀 기재부가 조금 더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총액 판단을 빨리 해주는 게 그 배분 방식 관련된 논의에 앞서서 좀 시급한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첫 만남을 했는데 그러니까 양당의 최고 자리에 앉아 있는 두 분이 앞으로 어떤 그렇던 화합을 가지고 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 어떻게 전망을 좀 하실 수 있을까요? 근데 두 분 관계가 어떠냐가 여야 협치의 물꼬를 튼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사실 하나의 또 부수적인 얘기일 수가 있거든요. 네. 지금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런 이슈들, 이런 것들을 힘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얼마나 양보해서 그런 협치의 틀을 마련해 줄 것이냐라고 봐야 되는데 현재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공수처 문제. 과연 이낙연 대표가 민주당 내부를 설득해가지고 이거를 조금 더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이 나올 때가 연기를 해줄 것인가는 부분이 있고 또 개원 초기에 법사위를 비롯해가지고 국회를 독식한 거 이런 것들을 또 어떻게 양보를 통해서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저희들이 책임을 묻고 있는 김현미 장관이라든지 또 그 추미애 장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또 인사를 또 해주실 것이냐 이런 사실상의 큰 쟁점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두 분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의 관계를 가지고 협치의 틀을 마련할 것이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내년 4월에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이라는 엄청나게 큰 보궐선거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숙명적으로 이거는 승자와 패자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제가 볼 때는 이 두 분의 좀 인연, 과거의 인연 때문에 협치의 틀이 마련할 것이다. 저는 기대는 하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두 사람, 두 분이 어떤 관계냐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이낙연 대표께서 새로 대표에 취임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이 새로운 지도부가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 이런 뭐 나름대로의 그런 뭐 생각도 가지고 있고 또 국민들이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게 이런 국민들의 여론이라든가 민심에 의해서 거의 막 좌우되는 면이 있어서 저는 새로운 민주당 지도부가 과감하게 여야 대화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물꼬를 틀 가능성이 좀 높다. 그렇게 보고 아까 이제 우리 장재현 의원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년 4월 선거 있잖아요. 전 선거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선거에서 서로 이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해야 이기냐? 그러니까 득점 경쟁을 할 거냐, 감점 경쟁을 할 거냐 이 점에서 이제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그 동안에 보면 저쪽을 공격하거나 저쪽이 일을 못하게 만드는 게 선거에 유리하다고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코로나 전국 때 보니까
저쪽을 공격한 무리하게 공격하는 게 오히려 선거에 마이너스다. 불리했더라. 네. 이런 좀 판단도 있는 거여서 네. 저는 이번에는 좀 특정 경쟁 쪽으로 아니 그래 제가 좋다. 제가 말씀드린 것과 우리 김종민 의원이 말씀하시는 게 거의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는 게 수석 최고위원께서 저렇게 유연하게 말씀해 주신다면은 굉장히 좀 제가 볼 때는 좀 그 희망이 보이는데 중요한 거는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아니라 이낙연 대표입니다. 이낙연 대표가 얼마나 이 작아진 소수 야당에게 양보를 할 수 있느냐. 난 그게 핵심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제 그 양당이 현재 쟁점을 가지고 어떻게 나갈지 이 부분은 잠시 뒤에 좀 짚어보고요. 먼저 요거 한번 짚어보고 나가야 될 것 같아요.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오늘 두 당의 최고 지도자분들은 의견을 어느 사실상 이제 합의를 이끌어냈는데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마찰이 빚어졌습니다. 바로 어제 예결위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도지사께서는 전 국민 30만 원씩 50번, 100번을 줘도 재정 건전성에서 우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50회 같으면은 몇 조입니까? 150조, 750조죠, 750조. 그리고 100회 같으면 1500조인데 이렇게 줘도 상관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재명 지사의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신문 보도상에서 들었습니다만은 저는 책임 없는 발언입니다. 그렇죠? 네. 아주 철없는 얘기죠? 그렇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국민들에게 좀 오해의 소지를 줄 수 있는 발언이고요. 홍남기 부총리가 특히나 이제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항상 이제 단호한 본인의 목소리를 내왔었는데 그런데 그걸 표현하는 과정에 있어서 철없는 얘기다라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한다, 책임없는 발언이다라고 좀 지나치게 좀 센 발언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거는 그 조금 이제 그 편집상에 이제 그 약간 착오를 일으킬 만한 상황인데요. 아, 있는 대로 그대로 보여드린 거예요. 네, 예를 들면 네. 앞에 이제 이렇게 이제 책임 없는 발언입니다. 이게 홍남기 부총리의 실제 마음입니다. 네. 아 그거는 그렇게 얘기하는 건 책임 없는 발언이다. 그 발언에 이어서 이제 우리 이미자 의원이 철없는 얘기죠 하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사실 이 발언은 말하는 사람은 분명하게 얘기했지만 듣는 사람은 제대로 잘 안 들리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처음 했던 얘기 책임 없는 발언이다. 그 얘기를 계속 강조하고 반복하는 발언을 저는 한 거라고 봐요. 근데 철없는 얘기다라고 하는 그 이미자 의원의 발언이 중간에 끼어들면서 그거에 대해서 혹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제 그 동조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발언이 이어지지 않는데 이거는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저런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못 알아듣는 부분을 잘 안 들리잖아요. 마치 멀리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뭔가 이거 강조하고 반복하는 차원에서 얘기한 거를 네. 철없는 얘기에 대해서 똑같이 그 발언, 그 표현을 동조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표현되는 건데 그거는 조금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약간 오해 소지가 있는 상황이죠. 장지원 의원님 여기 여당 의원들 근데 여러분들이 이 발언에 대해서 지금 비판의 글들을 막 쓰고 그러니까 있거든요. 늘 지금 민주당은 정부에서도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막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네. 감사원장도 공격하고 막 공격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홍남기 부총리가 속마음이 들킨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민주당의 정치인 또 시도지사를 비롯한 정치인들이 막 던지는 거예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국가 재원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몇 회 지원하자 얼마 지원하자 전 국민에 지원하자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홍남기 부총리는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속마음이 동의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철없는 것으로 보이죠. 동의한다 이렇게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네. 저는 민주당이 정말 180석에 달하는 책임 있는 이 집권 여당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당내 조율도 안 되고 물론 전당대회 과정에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이런 것을 막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또 정부에서 책임 있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 재정을 총괄하는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서 또 막 비판하고 이런 모습 자체가 국민들이 그러면 민주당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라고 짜증이 날 것 같아요. 짜증이 날 것 같아요. 정말 즉각 중단하고 아까 우리 김종민 의원 말씀하셨듯이 기재부를 믿읍시다. 얼마의 재원이 가능한지를 보고 여야 머리 맞대면 답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뭐 저 우리 민주당의 공식 의견은 아니니까요. 뭐 이재명 지사께서 이제 어떤 발언을 했지만 그거는 이제 이재명 지사가 개인적으로 또 정책적인 네. 의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 발언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설사 조금 무리한 발언이라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민주당의 입장이 부적절하다거나 민주당 입장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사실관계가 아니고 네. 논쟁은 논쟁대로 하되 뭐 저도 이제 뭐 그런 식의 재원이 조달될 수 있다고는 생각은 안 하지만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민주당의 입장은 아니다는 점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홍남기 부총리가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명확하게 가까이 대화라는 상태에서 철없는 얘기다 맞다 철없는 얘기다 이렇게 대화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발언이다. 혹은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취지에서 책임 없는 발언이다. 뭐라고 뭐라고 얘기하니까 맞다 책임 없는 발언이다. 이런 수준에서 이어서 이제 애드립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이런 그 말 이제 꼬리인데 말 꼬리를 가지고 이 중요한 문제의 어떤 그 쟁점이 확대되는 거는 저는 좀 약간 부적절한 것 같아요. 저 그럼 이 건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도 본인의 생각을 SNS에 네. 밝히고 불쾌한 그런 감정을 또 내놓긴 했는데 그런데 이건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1차 재난지원금 때 100% 지급해야 된다 민주당이 그렇게 주장을 해왔었잖아요. 그런데 네. 이번에 2차에서는 100%가 아니라 선별지급으로 가게 된다면 좀 지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지자들한테 어떻게 설득력 있게 좀 설득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건 지지자들이라고 하는 게 우리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네. 매번 재난지원을 100% 지지해야 된다 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건 아니에요. 이 재난지원이라고 하는 건 이게 선별복지냐 보편복지냐 이 논쟁하고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네. 우리가 복지에서는 당의 노선이 있습니다. 선별로 할 거냐 보편으로 할 거냐. 그거는 복지제도는 한번 정해지면 10년, 20년을 가야 되거든요. 이게 지속가능한 정책이니까 네. 선별과 보편이 상당히 중요한 정책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죠. 철학적으로도. 그래서 그건 지지자들의 노선과도 연관되어 있는 거지만 재난지원금은 어려운 사람이 생겼으니까 이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지원하는 재정정책이고 아니면 경기가 어려우니까 경기 진작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이제 경제정책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거를 특정 계층을 할 거냐 전체를 할 거냐 하는 건 철학적인 논쟁 거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다. 그때 효과성에 거죠? 따라서 판단할 수 있고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걸 가지고 전문가 판단을 우리 이제 의회에서 조금 더 보완해서 결정하면 되는 거지 무슨 정책 노선의 논쟁으로 끌고 가면 안 됩니다. 근데요 정말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집권 여당에게 재난지원금의 논의를 지금 넘어서야 됩니다. 지금은요. 우리 정부에서 재난지원금 국민들에게 몇 프로인지 모르겠지만 20, 30만 원 줘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작은 식당이 손님이 하나도 없습니다. 학원 망하게 생겼습니다. 전부 다 보증금 까먹고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이러한 소상공인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어떻게 삶의 터전을 지켜줄 수 있을 것인가 지탱해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폭넓은 논의를 통해서 과감한 집행을 해야 될 때지 지금 이거 20, 30만 원 주는 거에 지금 그 논의에 초점이 돼가지고 막 이걸로 공방할 때가 아닙니다. 맞아요. 이거 여야가 재난지원금 줍시다. 주는 방법은 기재부에 맡깁시다. 하고 우리가 추인해주면 되고 그 이외에 어떻게 국민들의 삶을 지탱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이 논의로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이제 지금 정확하신 말씀을 하셨는데 재난지원금 일시지급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경제 전체의 이 동력, 이 펀디멘탈 자체가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한 4, 50년을 안정적으로 살던 사람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 또 흔들릴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좀 구조적인 대책까지 포함된 중장기적인 뭐 고민까지 포함된 대책이 필요한데 별도 논의가 필요하고요. 사실은 재난지원금 가지고 이런 소모적인 논쟁할 게 아니고 이건 이거대로 하되 빨리 이런 구조적인 대책 그럼 여기에서 정말 제가 이제 다시 우리 장 의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당에 가셔서 이 방역 위기에 대한 공동 대응을 꼭 좀 촉구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구조적 위기가 얼마나 나락으로 떨어지느냐를 결정하는 게 이 방역 상황이에요. 그 지금 사실은 재난지원금 선별이냐 몇 조냐 이게 더 중요한 게 지금 몇 명, 이 확진자를 몇 명으로 관리하느냐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원보이스로 가자. 아, 한 목소리로 가자. 그래서 방역 문제 국민들이 함께 예, 다른 목소리 지금 보면서 굉장히 좀 흐뭇하게 느껴지는 게 장재현 의원님 얘기하실 때 계속 고개 끄덕끄덕이시면서 동의를 해주시고 또 마찬가지 반대 상황에서도 장재현 의원이 이렇게 동의해 주는 모습이 여기에서만 그치지 않고 이제 국회에서도 그런 모습이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코로나에 관해서는 그렇게 가야 돼요.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서로 대화를 통해서 이 국난을 어떻게 극복할지를 이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양당 오늘 그 원내대표가 이제 정기국회가 이제 개원을 했는데
원래는 국회의장이랑 오늘 만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만나기 전 30분 전에 갑자기 이게 취소가 됐어요. 통합당 쪽에서 갑자기 틀은 건가요? 왜 바뀐 거죠? 글쎄 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모르세요? 예. 모르겠어요. 혹시 들으신 얘기 있나요? 뭐 일단 제가 간접적으로 전해드린 거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의제가 안건이 네. 좀 실효성 있는 안건이 좀 조율이 안 된 것 같아요. 사전에 조율하고 네. 만났어야 되는데 네, 예. 조율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만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수확이 좀 있을 거가 기대가 돼야 되는데 네. 오늘 뭐가 이렇게 얘기해봐야 알맹이가 없을 것 같다 이런 판단이 좀 작용한 것 같아요. 네. 자 장지현 의원님 지금 통합당에서 어제도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상임위 재배분 문제 이 문제를 지금 들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낙연 대표도 잠깐 언급을 했었고 그리고 또 민주당의 김태년 원내대표도 이제 선긋기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법사위원장을 들고 나오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쉽지가 않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어쨌든 저희들이 모든 상임위를 민주당에 갖고 가게 된 네. 핵심이 법사위원장이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법사위원장을 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저희들이 법사위원장이 없는 그러한 상임위원장을 다시 받는다? 이거는 민주당이 먹고 있던 사탕 씻어가지고 다시 먹는 거잖아요. 네. 그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또 그거를 지원할 의원도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저도 주호영 대표한테 어쨌든 저희들이 제가 가장 실리적인 걸 택해서 법사위원장이 없더라도 이걸 받자라고 주장한 사람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민주당이 독식을 가져갔습니다. 그러면 가져가게 된 핵심적인 이유가 법사위원장이거든요. 이 문제가 풀리지 않았는데 우리가 다시 일곱 개를 갖고 온다? 네. 그거는 너무너무 명분 없는 일이라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예, 당 내부에서도 그거는. 자, 지금 네. 장재원 의원이 말씀하신 거랑 오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낙연 당 대표랑 만났을 때 말했던 거랑 뉘앙스가 조금 다릅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지켜오던 관행이 그냥 깨져버리는 바람에 협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뭐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 이 대표께서 새로이 여당 대표를 선출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치 상황이 조금 바뀔 수도 있다고 난 생각을 해요. 국회의 문제는 참 아쉬운데요. 그러나 금년 개원 협상 과정에서 두세 달 동안 겪었던 우여곡절을 또 반복하는 것은 지금 그럴 겨를이 없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방송에서 딱 그 얘기를 잘라서 지금 방송한 건 아닌데 어쨌거나 상임위 배분 관련 얘기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낙연 대표는 원구성 공방을 반복할 겨를이 없다라고 지금 말을 했어요. 그 말은 논의를 할 겨를이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지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서 논의할 겨를이 없다기보다는 네. 그거 갖고 서로 공방을 주고받을 이제 소모적으로 논쟁을 할 이제 겨를은 없다고 말씀하신 거라고 보는데 네. 근데 이제 지금 법사위원장을 우리가 민주당에 내놓는 거는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건 위원장 자리의 문제가 아니고 법사위원회가 그동안에 약간 특권 그래서 반칙이 있었다 이런 인식에서 출발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특권과 반칙에 대한 개혁 차원에서 우리가 법사위원장을 계속 이제 가져오고 또 법사위 이 권한 자체를 좀 바꾸자는 거였기 때문에 이거는 별로 이제 그 번복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단지 이제 우리 장지원 의원님 말씀처럼 법사위원장 아니면 뭐 위원장 안 해도 필요 없다. 그거는 제가 보기엔 뭐 자존심 상으로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상임위원장 하나하나가 입법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니, 그러면 원구성 때 저희가 받았어야죠. 그 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원구성 때 받았어야죠. 저 그 원구성 때 안 받은 게 잘 이해가 안 가요. 아,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저는 받자 그랬잖아요. 근데 네. 이미 민주당이 가져가 버린 거를 지금 2년 동안 받기는 힘들고요. 주호영 대표가 이 얘기를 한 거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원내대표가 원구성을 하는 원내대표가 참 우리 당의 3선 의원이 15명이나 있는데 참 상반기 동안 그 삼선 의원에게 상임위원장 한 석도 배분하지 못하는 원내대표가 된 거예요.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시 공론화 시킨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이 법사위원장 고리가 안 풀렸는데 우리가 지금 그때의 협상 그대로 다시 받는다? 그러면 애당초 받았어야죠. 애당초 안 받고 지금 와서 다시 해보니까 아니네? 받아야 되나?
얼마나 국민들이 볼 때 탐욕적으로 보일까요? 그거는 이 정치하는 사람의 명분으로서는 정말 이거는 명분이 없는 일입니다. 지금 이대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장지원 의원님 말대로만 된다면 사실은 큰 논란 없이 갈 수가 있는 문제인데 결국에서는 장지원 의원이 당 내부에서 이제 주류가 아니어서 이렇게 아니요, 의견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실리론을 주장한 가장 실리론을 앞서서 주장한 사람이에요. 네. 원 구성할 때. 왜냐하면 법사위원장이 만약에 없더라도 한 개 한 개 상임위에서 그게 마지막 게이트키퍼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를 하자. 네. 그랬다면 이번에 추경 문제라든지 또 부동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수정할 수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와서 그걸 다시 돌려서 하겠다는 거는요. 명분도 있고 실리도 있고 다 잃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주제를 바꿔서 미래통합당의 새로운 당명 그리고 새 정강정책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당 내부에서 며칠 동안 좀 시끄러웠어요. 당명 가지고. 하루 시끄러웠죠. 네. 근데 네. 오늘 이제 최종 상임정국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거죠? 결정됐습니다. 결정이 돼서 국민의 힘으로 결정이 됐는데. 예, 내일 정국위원회 통과되면 정식으로 씁니다. 그동안 장지원 의원은 이렇게 과정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해오셨더라고요. 당명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not bad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 당이 국민들과 좀 괴리된 그런 모습이었는데 국민이라는 단어를 강조함으로 인해서 또 국민의 힘이 필요한 상황이고 네. 또 국민과 함께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뭐 not bad라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의원총회에서는 많은 의원님들이 절차적인 문제를 좀 문제를 많이 삼으셨어요. 네. 이렇게 갑자기 아침에 열어가지고 의원총회 잠시 하고 전국위원회 상임위원회 막 이미 일정 정해놓고 의총을 통과하려 하는 거냐. 그다음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당명이 자주 바뀌었지만 자신들이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될 가치, 민주라는 단어는 빼지 않고 계속 갖고 왔거든요. 그런데 네. 우리는 자유, 공화, 한국 이런 우리의 가치들을 가질 수 있는 단어를 왜 뺐느냐 이런 의미 등등 해서 조금 반대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힘이 제가 생각했듯이 지금 현재 우리 당의 사정을 놓고 봤을 때 참 힘이 없고 또 우리 국민들이 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한 발짝도 갈 수 없는 이런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이게 장기적으로 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렇게 뭐 국민의 힘이라는 단어로 우리를 명명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컨센서스가 모여진 것 같습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이 이름 가지고서 이제 애초에 민주당 출신 의원들이 만들었던 시민단체 이름이랑 똑같다든지 아니면 예전에 있었던 정당 이름이랑 같다든지 이거 자꾸 문제 삼는데 지금 없으면 문제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뭐 법적으로는 이제 선관위에서 문제를 삼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단지 이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국민의힘 그러길래 네. 예전에 이게 우리 정청래 의원이 대표로 하던 이 네. 조직이 단체가 일종의 약간 이제 그 노사모 단체의 확장이었는데 그래서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게 그 예전에 이제 그 우리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이제 시민 운동 차원에서 쭉 확대됐던 거여서 조금 의외였는데 뭐 이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본인들이 선택하면 법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부분이 되죠. 있다. 예. 충분히. 근데 이제 제가 지금 그 뭐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중요한 건 명실이 상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국민의힘이라고 이름은 줘놓고 또 국민 말고 또 그냥 또 일부 이렇게 좀 약간 좀 극단적인 그런 흐름으로 그런 분들과 또 자꾸 이렇게 소통하고 그쪽으로 이렇게 치우치게 되면 안 되니까 이왕 국민의힘으로 이름을 지었으면 정말 국민 대다수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좀 정책, 그런 노선, 그런 어떤 정치적인 선택 이런 것들을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립니다. 정말로 그 참 당명이 이번에 6개월 만에 또 바뀌는 거 아닙니까? 네. 당이 어려우니까 자꾸만 간판을 가는 건데 저는 이게 자꾸만 이름을 바꾸는 게 자꾸만 이게 잘못하면 희화화되거든요. 그래서 당의 이름은 조금 지켜야 됩니다. 사실은 김종인은 말씀대로 내용이 바뀌어야지 간판 자꾸 바꿔간다고 식당이 됩니까? 셰프가 바뀌어야죠. 그래서 이제는 좀 당명 개정 문제는 당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논의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시간이 다 돼서 이것만 한 마디씩 짧게 듣고 이제 맞춰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이제 그래서 새 정강정책도 최종 이제 확정이 네. 돼서 네. 수정이 좀 됐죠. 네. 수정 일부가 됐어. 이제 4선 연임 제한 빠지고 네. 뭐 기본소득 같은 거 그대로 가고 네. 결정이 됐는데 네. 정강정책이
바뀌는 것들이 어쨌거나 외연을 확대하는 데는 미래통합당에서는 유리한 고지를 잡을 거라고 보십니까? 정강정책도 현재 정강정책도 참 명문이에요. 네. 그런데 또 바뀌고 하는 게 잘못하면 정강정책도 권위가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정강정책이라는 거는 우리 당의 방향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네. 이거를 전국위원회를 미리 일정을 정해놓고 의총을 통과거리식으로 한다. 참 밀도 있는 토론 없이 이렇게 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 100일 기념한다고 이걸 빨리 지금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거는 옳지 못해요. 이렇게 이 의원들이나 당원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확정하지 않으면 이거는 당권이 바뀌면 또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당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 정강정책이 어떤 권위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중요한 문제는 좀 더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서 확정돼야 된다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한 말씀. 저는 상당히 심각하게 좀 우려스러운데요. 내용으로 보면은 우리 당하고 좀 접점이 좀 교집합이 생기는 것 같아서 반가우긴 한데 네. 정당은 본질적으로 민주적인 정당이어야 됩니다. 네. 지금 김종인 대표가 대표의 리더십으로 정강정책의 이름 이렇게 막 바꿔가는 모습이요. 이건 좋지 않아요. 약간은 퇴행적입니다. 또 비슷한 의견이시죠? 기본적으로 정당은 민주적이어야 되는데 네.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전 세계적으로 쟁점이 되고 논란이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정강정책을 보수당의 그 정강정책으로 삽입하는데 내부적인 논쟁도 없이 또 내부적인 합의가 없이 저렇게 간다는 이거는 민주정당으로서 저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독선과 독주를 비판하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당내 토론과 당내의 어떤 그런 민주화 이런 것들을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밀어붙이면 우리가 독선 독주한다는 민주당을 어떻게 비판하겠습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들이 국민들이 판단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종민 장재원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